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의 모습을 보면 정말 부정부패의 종합비리백화점 그 구조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가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발표한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엄중하게 지켜볼 사안이 아닙니다. 엄중하게 수사해야 될 사안입니다. 또 유체이탈 화법인 겁니까?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의 모습을 보면 정말 부정부패의 종합비리백화점 그 구조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광역시장으로서 행정을 담당했던 경우에 비춰보면 이렇게 터무니없고 구석구석 부패가 스며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설계한 사람이 어떻게 책임을 면탈하려고 저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조국 수호에 이어 재명 수호에 나서고 있어 현 정부 여당의 태도가 정말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가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발표한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엄중하게 지켜볼 사안이 아닙니다. 엄중하게 수사해야 될 사안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국민적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안에 대하여 청와대가 지켜본다는 것입니까? 제3자의 일입니까? 또 유체이탈 화법인 겁니까? 현재의 검찰, 기울어진 눈동장, 친정권 인사로 가득 채워 있는 거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용산경찰서 FIU 통보를 받고서도 5개월 동안 깔아뭉개고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분당경찰서도 유야무야 끌다가 사건을 덮어버렸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언론 제보 보도에 의하니까 경찰 간부가 충성 맹세를 한 다음에 이 사건이 뭉개졌다고 하는 제보도 있었다고 한다는 그런 언론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이 마당에 어떻게 검찰 경찰이 제대로 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성남시청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왜 압수해 가지 않는 겁니까? 왜 이재명 도지사 비서실 압수해 가지 않는 겁니까? 사무실 왜 압수해 가지 않습니까? 왜 핸드폰 압수해 가지 않습니까? 같이 일했던 비서관 왜 압수해 가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수사의 ABC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검찰 수사를 보면서 이것은 꼬리를 자르고 몸통을 뭉개기 위한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하는 강한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의 진실을 밝히기에는 반드시 특검이 즉시 도입되어야 마땅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누가 몸통이고 누가 깃털인지 특검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철저하게 밝힙시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곧 법인입니다.